오늘 이야기해볼 사주는 영화배우 하정우님의 사주입니다. 개인적으로 30, 40대에 깐죽거리는 서민 역할은 이분이 국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양아치 역할은 아니고 뭐랄까요? 어딘가 사람 좋은 영업직 역할이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수리남에서의 모습과 영화 터널에서의 모습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양아치 연기는 뭐 양아치 연기의 신 임창정 형님이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하정우님이 했던 역할은 그야말로 엄청 많은데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에이스 병장 기억나시죠? 영화 비스티보이즈의 양아치 호스트는 어떤가요? 영화 추격자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연쇄살인마, 영화 황해의 조선족, 영화 의뢰인에서는 변호사 역할을 했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조폭 역할을 하셨는데요. 모든 배역이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터널의 자동차 딜러 역할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하정우님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배역을 아무런 위화감 없이 소화하시며 연기력만으로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뢰감을 주는 배우입니다. 하정우님은 인수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는 강이나 바다 같은 커다란 물에 비유하는 글자입니다. 물이 기우는 사주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일정한 모습이 없고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로 담기고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랗게 담기는데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맞춰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에너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도 잘 어울리는 하정우님이랑 딱 어울리는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월주와 월지가 모두 상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주는 일단 둥글게 돌려 말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 사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며 다양한 사건 사고를 본인이 만들기도 하고 주변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조용할 날이 없는 사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 주인공에게는 항상 사건과 사고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역에 맡겨 한참을 현실처럼 연기하다 보면 자기에게 닥친 사건 사고 한두 개는 피해가기 마련이겠죠. 아주 좋은 직업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정우님 사주에서 월지와 더불어 중요한 자리인 일지에는 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연기에서 보는 둥글둥글한 모습은 별로 없는데요. 실제로는 매우 까다롭고 날카로운 성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간이 물이기 때문에 대놓고 까다롭거나 날카롭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주변 사람 몇몇에게만 혹은 자기 여자에게만 까다로울 것 같네요.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크해 보이며 또한 꾸밈이 별로 없고 솔직해 보이는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지 편인의 구성 때문에 어딘가 꽁하고 소심해 보이는 듯한 느낌 또한 줄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본인 자체가 까다롭고 만만치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청순 가련형이 가냘픈 여자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토라지지 않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를 잘 챙겨주면서 토라지지 않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하정우님 이번 생에 가능하시겠죠? 하정우님은 수다맨 강선범님과의 군대에서의 인연이나 에피소드도 매우 유명한데요. 한때 개그맨을 꿈꾸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월간과 월지가 모두 상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 개그맨도 무척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랬다면 역사에 남을 수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겠죠. 48세의 대운부터는 해외로 나갈 일도 많고 해외에서 명성을 더 많이 드러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관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건 사고는 깔고 가는 사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임창정 형처럼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 아니다 싶은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정우님 영화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도연님과 찍으신 영화 좋은 하루입니다. 아주 독특한 스토리로 공감이 많이 되는 영화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언제나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배우 하정우님의 사주였습니다. 사주풀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